좋은 분 있으세요? 있습니다. 여기 도 있고요. 여기 미가를 딱 주고. 여기 또 도. 2.5. 여기는 2.5. 2.5. 시력이 2.0이라고? 자, 그럼 저희가 이분들의 시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직접 측정해 보겠습니다. 준비성 철저한 우리 대원들. 몽골 친구들의 시력을 확인하기 위해 시력표를 붙이고 민영 대원이 나서서 꼼꼼하게 확인까지 하고 나서야 시력 검사 준비 완료. 자, 이제 시력을 측정해 볼까요? 역시 달라. 7. 5. 3. 4. 2. 6. 7. 우와, 대단하다. 7. 6. 4, 2, 7. 오, 2.0. 몽골 친구들 시력이 정말 좋네요. 손톱만큼 작은 숫자까지 막힘없이 읽어낸 몽골 친구들. 하지만 탐구대원들이 찾는 4.0 이상의 시력은 찾을 수 없었는데. 시력이 좋긴 좋은데 4.0은 안 되는 것 같아. 한국에서 오래 살아가지고 그런 거 아닌가? 그러면 우리가 몽골인들은 왜 눈 시력이 좋은지 알아보러 갈까? 어, 그래, 가자. 안녕하세요. 아유,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궁금증을 해결해줄 김기선 선생님. 그런데요, 몽골 사람들이 시력이 좋다고 해서 만나고 왔는데요. 네. 어떻게 해서 몽골 사람들은 시력이 좋은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 몽골 유목민의 육안 시력은 4.0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 북극 서론에 살고 있는 에스키모인들 아시죠? 네. 예, 그 에스키모인들의 시력도 이 4.0으로 알려져 있어요. 예, 이들 두 민족은 예, 멀리 저 8km까지 떨어져 있는 이 사물이고 또 그다음에 목축들을 정확히 구별해낸다고 합니다. 우와, 8km나요? 선생님, 그게 정말 놀랍긴 한데요. 어떻게 그러는 거예요? 몽골 유목민의 경우 이 시야가 탁 트인 이 광활한 초원에서 이 양떼들을 이제 자유롭게 풀어주고 방목하는 이 유목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저 멀리서 혹시나 늑대들이 예? 호시탐탐 노리고 있지는 않는지, 저녁에 해가 지면요 양떼들이 이제 집으로 알아서 돌아오는데요. 이제 혹시 뭐 나고자는 없는지 별탈은 없는지 멀리 오는 양떼들을 이렇게 멀리서 이제 지켜보고 이 돌보는 이 유목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초원에서 살아가는 몽골 유목민들은 먼 곳을 지켜봐야 하는 생활 방식 덕분에 자연스럽게 시력이 발달할 수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드넓은 곳에서 생활하는 북극의 에스키모인, 태국의 모겐족 역시 시력이 좋다고 해요. 근데 반대로 이 도시에 사는 몽골인들은요, 이제 가끔 이제 보면은 이 안경을 착용한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도시에서는 이 높은 건물들이 많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 시야에 이제 방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력이 저하되는 예, 요인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몽골 사람들의 눈 시력이 좋은 이유는 넓은 초원에서 멀리 있는 사물을 많이 보기 때문이었어. 오, 맞아. 근데 우리 눈 시력은 어떻게 하면 좋아질 수 있을까? 그러게. 우리 한번 알아보러 가자. 그래, 가자. 높은 건물이 가득한 도시에 살고 있는 꾸러기 대원들도 몽골 사람들처럼 시력이 좋아질 수 있을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력이 좋아지는 방법 알려주세요. 선생님, 그런데요, 탁 트인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은요 시력이 4.0이 넘는다고 하는데 그게 정말 사실인가요? 아, 사람은 태어났을 때는 한 0.1 이하의 낮은 시력으로 태어나고요, 한 5세에서 8세가 되면 성인 시력인 1.0이 다다르게 되는데요, 탁 트인 환경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어릴 때 시력 발달이 잘 되기 때문에 아주 먼 곳까지 잘 볼 수가 있어요. 몽골만 주시한다고 눈 시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아, 예. 몽골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유전적으로도 시력이 되게 좋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린 성장 시기에 먼 곳을 자주 보게 되니까 아무래도 실내 생활